올해 6월은 덥다 더워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뜨거운 6월 정원에 청량감을 더해주는 블루 계열의 꽃들을 소개해 볼게요. 해가 갈수록 연한 색의 꽃들이 더 정감 있게 느껴져서 6월에 연한 블루 계열 꽃들은 가장 좋아하는 꽃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꽃들은 꼬다마, 파셀리아, 에퀴움, 보리지이고요. 꼭 키워보시라고 강력 추천하는 꽃들입니다. 모두 일년생이며 꽃이 풍성하고 발화율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 처음 씨앗 구입하여 파종했고요. 그 꽃들에게서 최종한 씨앗으로 올 4월 초에 노지 직파하여 키운 것들이에요. 내 정원에서 최종하면 구입한 씨앗과 달리 씨앗이 넉넉하니 무리지어 키울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늘색이 이리도 제대로인 꽃이 있을까요? 일년생 꼬다마입니다. 4월 초에 파종하여 4월 15일부터 발화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6월 중순에 만개한 꼬다마의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직근성이라 노지직파가 좋다는 것 외엔 아무런 정보 없이 널찍하게 파종했더랬죠. 가는 줄기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쓰러질 듯해서 서너 개씩 묶어 지지대 세워주었죠. 꽃은 단아하고 아름답지만 정원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꼬다마가 어떤 꽃인지를 알아가고 최종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올해는 네모 반듯한 공간에 빽빽하게 파종하리라 마음먹었어요. 하늘색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한들거리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면서요. 오전에만 꽃을 피우고 오후에는 꽃을 닦기에 그늘진 곳에 심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침에만 잠깐 해가 드는 잣나무 아래 그늘진 공간에서 자라고 있어요. 빽빽하게 심으니 작년보다 키가 덜 자란 듯 싶어요. 햇빛 쨍한 곳에 심으면 아래쪽에서도 겹가지 풍성하게 내지만 그늘진 곳에 빽빽하게 심어 같은 키로 자라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꽃 피고 씨앗 맺는 동안 잘 쓰러지는 아이이기에 일찌감치 지지대 세워줘야 하는 게 단점이에요. 5월 13일 나무 막대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를 최대한 많이 막근으로 연결하였더니 작은 공간들이 제법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막근으로 2단 만들기 작업을 했습니다. 키자람을 하는 동안에는 똑바로 자라도록 막근 사이로 간혹 집어넣어주는 정도만 관리하면 되어요. 지지대 높이는 70cm고요. 꼬다마의 키는 80에서 90cm입니다. 단점은 개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영하 15도 월동 가능하다고 하니 따뜻한 곳에서는 월년초처럼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 최종하는 편이지만 자연발화 잘한다니 올해는 자연발화에도 도전해 보렵니다. 꽃이 필때 블루와 핑크가 함께 나타나다가 점차 블루로 바뀌는 에퀴움입니다. 분홍과 파란색이 한 꽃잎에 그라데이션처럼 색을 띠는 게참 신기해요. 흰색 꽃잎도 점점 투명해져서 보는 재미가 있는 꽃이네요. 꼬다마보다는 아주 조금 더 진한 블루색을 띄어요. 4월 초에 파종한 것과 4월 말에 파종한 것이 두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파종한 건 4월 15일 발화를 시작하여 6월 3일부터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4월 25일에 파종한 건 5월 3일에 발화했고 6월 13일부터 개화하였습니다. 4월 초에 파종한 건 어린 싹일 때 벌레들에게 먹히기에 많이 속상했더랬는데요. 자라면서 점점 괜찮아졌고 4월 말에 파종한 게 아무래도 덜 먹히더라고요.
키는 70에서 90cm이며 입도 풍성하여 꽉 찬 느낌을 주네요. 꽤 오랫동안 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 떨어진 씨앗은 가을에 자연발화하여 한 번 더 꽃을 피우더라고요. 파셀리아도 두 번에 걸쳐 파종하였는데요. 1차는 3월 초에 모종을 만들어 옮겨 심었고요. 4월 중순에야 옮겨 심은 데다 5월 21일부터 개화를 시작하니 아무래도 보기가 크게 자랄 여유가 없더라고요. 2차는 키울 곳에 직파하였는데요. 하나는 아주 빽빽하게 파종한 다음 약간만 솎아주게 하였고요. 다른 한 곳에서는 널찍하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파종하였어요. 빽빽하게 파종한 건 가늘게 자랐지만 빈 공간이 보이지 않으니 나름 괜찮습니다. 널찍하게 키우면 곁가지를 엄청 내면서 아주 큼직하게 자라네요. 파슬리아는 20도 이하 저온에서도 잘 발화하니 굳이 모종 만들지 않고 노지 직파해서 키워야겠어요. 밀원 식물이기에 참 좋습니다. 꽃이 필 때의 모습은요. 세 갈래로 말려있던 꽃차례의 아래쪽에서부터 꽃이 피면서 점차 똑바른 모습을 갖춰갑니다. 잎이 배춧잎처럼 크게 자라는 보리지입니다. 블루 계열 꽃들은 벌들을 참 잘 불러모으는데요. 파셀리아 에키움에도 벌이 많지만 보리지는 정말이지 벌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제 정원에서는 무스카리 다음 가는 밀원 식물이네요. 4월 초 그늘진 곳에 파종하였고 4월 16일 발화하기 시작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리지 씨앗은 제법 크기가 큽니다. 대략 10cm 간격으로 파종했어요. 나무 막대로 줄 긋고 한 알씩 떨어뜨리거나 홈을 만들지 않고 한 알씩 땅 속으로 쏙 밀어 넣으면 됩니다. 붉은 꽃대 덕분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지만 꽃대 속은 텅 비어 있어 오랫동안 꽃을 피우면서 꽃대를 계속 올리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꽃은 아래를 향해 피어 있어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에 공손한 자세로 앉아 감상해야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꽃송이는 은은한 핑크색이 감돌고요. 그러다 꽃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꽃의 색과 모양에 절로 감탄하게 되죠. 별 모양의 블루꽃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잎은 털로 덮여 있어 조금 까끌까끌해요. 이들 이외에도 같은 시기 블루꽃으로는 지기 시작하는 수레국화와 막 피기 시작하는 에린지움이 있어요. 6월 정원의 블루꽃들 괜찮으셨나요? 이들 모두 키가 70에서 90cm로 비슷하며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니 내년에는 서로 이웃하여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